오징어 이제 채 썰고 그 왜 오징어 볶음할 때 오징어 사이즈 있지? 그걸로 자르면 자 데치자. 한번 데친 다음에 볶으면 끝이야. 됐다. 됐어. 그럼 영선이 무채 한번 썰어 볼래? 어. 무를 동그랗게 썰어. 동그랗게? 어? 동그랗게? 응. 어떻게 동그랗게 썰어요? 아, 이렇게요? 응. 아. 어. 아, 요렇게. 어. 얇게요? 어, 너무 얇게 말고 조금 아니 그 정도. 어. 아, 오케이. 이런 식. 어. 아, 오케이. 이런 식. 어. 왜 이런 식으로 할까? 확실하게 맞은 거지? 정말 재밌네. 이게 절이는 거. 아, 오늘 요거 여기에다 같이 넣어서. 응. 그럼 한 이 정도로 그냥 짜 그렇지, 그렇지. 5cm 간격. 나도 이거는 무채 오징어 볶음 처음이라. 되게 특이하네. 오, 씨, 오징어 튀김 냄새. 잠깐만. 야, 오징어 튀김 냄새 나지? 다 넣어줄게, 다 넣어줘. 엄청 맛있는 냄새잖아. 이제 좀 색깔 난다. 너무 맛있겠다. 아, 딱이다. 아, 더 이상 뭐 없어. 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와, 냄새 쩔어. 나 진짜 맛있겠다. 와, 깨뿌려서 주면 되겠다. 아, 그렇지. 아, 마무리는 깨지. 예, 다 됐습니다. 와. 와. 오빠, 생선 이제 구웁시다. 아, 생선? 여기다 뭐 굽나? 생선. 아버지가 구우실 거죠? 다섯 마리씩 올릴까? 조금 더 옆으로 해서? 잠시만요. 그건 드러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실패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 그랬어. 태우면 안 돼. 오빠, 굵은 소금 뿌려가면서 해요. 어, 여기다가? 그럼. 시즈닝, 시즈닝. 그럼, 거기다. 시즈닝.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응, 응. 우와, 익었어. 된 거지. 야, 근데 전원은. 전원 된 거 같아. 된 거 같지? 응. 양미리가 통통해서 얘만 잘 익으면 되겠네. 익었어, 이제 찌개 담을게요. 예. 와. 와. 와, 국 냄새가 너무 좋네. 어, 냄새 죽인다. 오, 맛있겠지? 맛있겠다. 이게 아마 안에 알찬, 통통해서 알찬 있을 것 같아. 아니, 먹으면 되겠네, 이제. 우와. 딱 야, 밥 용선이 엎었지? 예. 네. 대단하다. 야, 오랜만에 보는 고봉밥이다. 어, 맞아.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퍼줬다고. 와, 나 이거 전설의 고향에서나 봤었지. 와, 난 이런 나도. 고봉밥은 진짜 나는 제사 지낼 때. 와,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제사 지낼 때 먹는 거.